1을 좀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기 보시면 그 한국일보 2월 27일자 기사인데요. 한국일보가 27일 1면에다가 여기는 한국인 집, 차별 딱지 붙이는 중공안, 이런 기사를 실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집문 앞에 딱지를 붙여놓고 이웃들이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시작하는 기사를 쓰는데 이게 취재원이 그 실명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소식통, 그다음에 중국의 현지 교민, 이런 사람들을 인용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기사가 저건 뭐냐면 종이신문에는 안 나오고 온라인판에 사진을 저렇게 또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독자가 사진을 제공했다. 중국의 한 주택가 현관문 앞에 14일간 격리한다는 안내문이 단단하게 붙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을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SBS 같은 데서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한국인을 차별하는 중국 공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중국 전문가이신 김두일 씨라는 분이 이제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전문구의 의미를 그대로 그 해석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동네에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14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기간이 되면 체온이 정상이고 기타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끝낸다. 협조해 주세요.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인이라는 어떠한 표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것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한데 이건? 네, 그런데 이것을 한국인 차별을 하는 심지어 중국 공안의 그 행태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더니 그 사진을 바꿉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사를 내리고 두 번째 사진을 네, 그 올라가겠습니다.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한국인 집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 이웃, 그 공안이 이웃으로 이웃으로 바뀝니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독자 제공 플래카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진에다가 중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한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자가 격리를 알리는 공고문과 함께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중국인 거주지에는 플래카드가 없다. 이런 설명을 붙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김두일 씨가 또 반박을 합니다. 헤드라인에서처럼 한국인, 한국, 하다못해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연관성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내용은 보건위생을 위해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일반적인 플랜카드로 보인다. 사실 중국이 우리하고 다른 폐쇄적이고 이렇게 독재적인 시스템이라서 자국민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병 옮겼다는 이유로 지금 징역형을 살리고 막 이런 식인데 이걸 한국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호구됐다는 그 프레임으로 짜맞추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보도가 문제가 되니까 한국일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해명을 하냐면요. 그 원래 초반에 문제됐던 건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는 말을 안 써서 문제가 돼서 죄송하다. 예, 기사 이런, 내용을 네네.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원래 관련 사진을 실으면 지역이 드러나고 취재원이 드러날 것 같아서 관련 없는 사진을 실었는데 관련 없는 사진이란 거를 설명에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기사 내용을 중간에 좀 바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추가로 사실 확인된 걸좀 덧붙였다. 그리고 처음 기사가 삭제되고 새 기사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정한 게 아니라 한국일보 1면에 났던 기사를 지금 한국일보가 내려갔어요. 삭제를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리고 새 기사를 올리는데 온라인에다가 이거는 그새 기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온라인 송고를 취소를 한 바람에 착오가 일어났다.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문가들이 로백 전술 내지 뭐 로백 기사라고 하는데 로백전술. 로백이 그러니까 노를 직역하면 뒤로 섰다인데 의미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밝혔던 의견 같은 것을 스리슬쩍 쓱 바꾸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그 원래 냈던 기사가 오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고 로백인데. 이러저러한 핑곗거리,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또는 뭐 취재원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슬쩍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면에다가 이런 잘못된 기사를 내고 그것을 개인,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상해 거주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인에게 반박당해서 기사 자체를 삭제하는 거는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비판받고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서로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이게 그냥 제보가 아니라 특파원이 그 기사를 쓴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럼 중국어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이런 식의 그 사진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데스킹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실으면서 예, 이거를 용인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해명에 잘 인색한 거죠. 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씨는 조국 대전과 검찰 개혁의 네. 저자이죠. 그래서 그분의 페북을 보면 그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과 언론의 그 잘못된 공세가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하여튼 1, 2, 3, 4 붙여서 굉장히 제 글을 재미있게 쓰셔서 네.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중국에 보도되면 굉장히 중국인들의 그 혐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합뉴스 첫 번째 거. 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거 못 찾으셨어요? 저는 찾았어요. 슈퍼. 찾아보세요. 네, 슈퍼 전파자는 중국인. 아닙니다. 전파자가 아닙니다. 전자파자는. 전자파. 슈퍼 전자파는 문정권이다. 이게 이제. 그 23일에 김진태 의원이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도 아니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라는 저런 그 혐오성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연합뉴스가 이것을 그 너무 웃겨. 예, 2시 33분에 송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 기자회견하는 김진태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보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뭐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기사에는 그 기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그 워터마크 보이시죠? 연합뉴스 기사로 4시에 뜹니다. 그러니까 4시 39분에 뜨는데 2시간 이후에 새 사진으로 새 기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김진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렇게 이제 붙어요. 사진 설명에. 예,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잘못된 피켓을 들고 나와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실에서 그것을 알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연합뉴스에 보내주고 이 사진으로 다시 보도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2시간 이후에 똑같은 내용을 사진을 바꿔서 또 보도를 해준 겁니다. 저건 정말 그러니까 청부예요. 예, 일종의 청부 보도를 해준 거고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이거를 제 언론계에 있는 후배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그 후배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연합뉴스에 항의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왜 다른 신문에서 언론에서 안 다룹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도의 원칙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가 취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제공해 준 걸 그대로 기사화할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그 기사가 있고 거기에 관련 사진이 없을 때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진을 정정하기 위해서 사진만 따로 받아서 다시 기사를 써주는 것, 이건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취재원이 언론사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이렇게 막 바꿔줘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는 정치 풍자의 대상이 돼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다뤄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풍자는 없고 오히려 정정을 해주는 보도를 2시간 이후에 해줬다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저널리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바꿔달라는 사실을 보도했겠지. 난리 났겠죠, 난리. 그리고 보도자료 그러면 대구 코로나19라고 쓴 거, 우리 보도자료 실수였으니 대구와 코로나19 사이에 쉼표 하나 찍어주는 보도자료 다시 보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연합뉴스의 보도들이 그러니까 내재화된 어떤 편향성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노골적인 편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제가 사례로 든 세 가지는 언론들의 이런 잘못된 보도들을
스스로 언론들이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네티즌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을 그 통해서 전문가가 반박을 한다든지 또는 저에게 이렇게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밖에 지금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 계 내부에서 이것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